드디어 도착한 양곤 국제공항. 이제 4시간만 날아가면 아빠가 있는 한국.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도 설레지만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도 설레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헤드폰을 어디에 꽂는지 모르는 엘레나. 결국 한국으로 오는 내내 엘레나는 헤드폰을 귀마개 삼아 쓰고 있었다네요. 드디어 형제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본격적인 길찾기에 앞서 자외선 차단제인 다나카를 듬뿍 바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형제는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하는데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 씩씩하게 앞장서서 길을 묻는 엘레나. 그쪽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제주도에 가,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아이고, 이런, 이번엔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것 같죠? 그렇죠, 이제야 제대로 찾았네요. 안내 도우미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하철 탑승.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이 마냥 신나는 닭항세. 엄마를 흥분하게 만든 것은 드라마에서 구준표 역을 맡았던 배우 이민호 씨 사진이군요. 엄마가 구준표에 푹 빠져있는 동안 엘레나는 목적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녀석 정말 듬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포 동안 가고 싶어요. 김포 동안 가고 싶어요. 지금 내리면 똘똘한 엘레나 덕분에 가족들은 무사히 아빠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형제를 실은 비행기가 제주 하늘을 날고 있는 그때 아빠는 당근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남모 씨 지금 어디 가요? 시장 가요. 시장은 왜요? 난거 팔라. 사실 아빠가 시장을 찾은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직접 만든 당근 케이크와 당근 주스를 사람들에게 선보이려는 거죠. 과연 아빠가 만든 케이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네,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올 테니까 좀 그동안 너가 좀 팔고 있어. 예, 예, 예. 그럼 수고해. 예, 나 갔다 올게. 예, 예. 안녕하세요. 당근 한 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관심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 좀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안 와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시세요.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근 케이크의 시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맛은 맞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그제서야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아빠의 당근 케이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맛있어. 그지, 삼촌이 당근을 파면 저 케이크를 파면 더 좋은데 다음에 케이크를 파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케이크를 추가하는 아빠. 천원. 감사합니다. 아빠 오늘 운수 대통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 정도는 잠시 후에 찾아올 행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그 시각 가족들은 제주 공항을 빠져나오고
zero, ni zero zero, tu ale bila bila tu cai dah dah ni, we hece siapa, we tu ale. Number 332. 오랜만에 만나는 아빠를 위해 평소 좋아하던 미얀마 음식을 해주고 싶은 엄마. 아, 코리안 음식이 오사리? 여기. 아, 모행아. 다히. 괜찮네.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부터 찾습니다. 삼매, 삼매. 말은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원하는 물건도 척척 구입하는데요. 이번엔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맛있어요. 시식을 권하자 덥석 입으로 집어넣는 닭강새. 콕 찍어 입으로 가져가는데 어라? 고기가 아니고 당근이네요. 맛있어. 형제가 나란히 고기 속 당근만 골라 먹는데 형제의 당근 사랑 아빠 못지 않네요. 동생을 위해 당근 하나를 더 구해오는 엘레나. 아빠. 감사합니다. 당근으로 에너지 충전한 형제. 정달리 초도 하도 정달리 초도 하도 조라리 초로야로 조라리 초 초리라고. 30분 전 가족들이 탔던 버스 안. 어디서 왔니? 냠마. 냠마. 중달리. 중달리.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달리. 친절한 버스 기사님의 도움으로 농장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이름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고 가면 돼. 네. 아빠네, 아빠한테 아빠네 자요. 당근도 잘해 있어요. 잘 됐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 일단은 뭐 혈육이니까 만나야지. 만나서 그 뭐 어떻게 헤어진지 모르지만은 만나서 힙을 풀고 풀고 또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이제 안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계속 같이 살아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형제의 간절함이 다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I wanna be a garden. Let's plant some flowers. We'll scatter seeds out in the morning time. I wanna be a honeybee. 어느새 아빠가 살고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아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나무 찾아봤어요? 네. 다른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분이 먼 길 달려온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어떡하지? 아빠가 잠깐 어디 시장에 나갔는데.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닭강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빠를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미얀마 전통 의상을 선물로 챙겨온 엘레나.
좋아하는 사장님 표정을 보니 엘레나의 깜찍한 작전은 성공한 것 같죠? 빠쏘. 빠쏘. 미얀마는 빠쏘. 전통 치마. 미얀마 전통 남자 치마. 자, 이거 한번 걸어보자. 이거 모델이네, 모델. 자, 같이 걸어보자, 같이. 즉석에서 패션쇼까지 보여주는 사장님. 빠샤, 이게 빠샤. 이 친구가 뭘 하고 이제 끝날 때 야, 이거 하고 이렇게 둘러서 다니더라고. 나는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입어보니까 그래도 좀 색다르고 좀 괜찮네요. 사장님, 대박 맞아요. 고마워. 이대로 아빠를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겠죠. 세라군 이루야 말라. 앞에 양아왕네. 그럴까? 그럼 놀려줄까? 잠깐 기다려봐. 어째 엘레나가 더 긴장한 표정이죠? 나무 그 와이프하고 그 아이들이 왔는데 우리 깜짝 놀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있을 것 같다고. 대신에 되는 거? 있을 것 같아. 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잠시 후 아빠의 친구들이 총동원된 상봉작전. 그러나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하려다가 가족들과 제작진이 혼비백산한 사유는 돌발 상황의 연속. 아빠는 가족을 발견했을까? 아, 뜨거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가족 상봉 작전. 과연 그 결말은? 당연히 봐야죠. 아빠 방 보여줄게.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생활하는 방을 둘러보는 가족들.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닭항새도 아빠의 방이 궁금했는지 뛰어들어오는데요. 오, 마 행여 걱정할까 늘 좋게만 이야기했던 아빠. 아빠의 온기라도 느낀 걸까요? 닭한새는 아빠가 눕던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누워 있습니다. Another 오늘은 엘레나와 엄마가 아빠를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그때 찬물을 끼얹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아, 이게 뭔가요? 세 식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냉장고 안은 물론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빈 술병들을 보자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지는데요. 담뱃값까지 추가 발견. 엄마가 이토록 놀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여태껏 가족을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은 밀려들지만 그래도 바리바리 싸운 음식들은 주인 찾아줘야겠죠. 순식간에 아빠가 좋아하는 미얀마 쌀국수 모힝가가 완성됩니다. 음식을 들고 찾은 곳은 아빠의 작업장 바로 옆에 위치한 카페. 妹妹碰见嘛，咪不拉拉咧咧路，佢咪碰见嘛，咪不拉，不要来。不要来，不要来，路路路路，辛苦了。弟，我听下咧，不好讲。妈咧咧，妈没事了咧，阿飞我俾你吧，阿飞刚刚好了呀。啊，好啦，讲了不？好。
어이. 매매 마이냐 라이노 와. 바운노레 매매야 바피 롱히로. 디치미 벨라기. 오. 아라 페베 사무 베라. 오. 페베 사무 야리 오야. 야 매베 사무리. 페베 사무 베라. 우루아 매베 사무야 우바 보비 말리.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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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작전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향 음식을 함께 먹자고 아빠를 유인한 다음 아, 좋아요. 최고. 맛있어요. 술 한 잔을 권하고 상황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아빠가 술을 마시는 순간 급습한다는 시나리오.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카페와 아빠가 있는 작업장까지는 불과 3분 거리. 드디어 저기 멀리 아빠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알 리 없는 아빠. 친구들을 만나러 창고로 향하는데요. 자연스러운 상황을 위해 제작진도 가세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아 모행아. 모행아 먹고 싶어요 여기 친구들이랑. 아 면마 음식 주세요. 이 음식이 한 시간 전 아빠의 숙소에서 만든 엄마의 솜씨라는 걸 아빠는 과연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루지소요 미. 아 비알이 떠올라. 비알이 떠올라요. 아 비알이 떠봐. 야, 네 그냥 네 이제 나 면을 잘 안 먹어. 아, 어때, 진호? 제다. 그렇잖아. 그치, 그 제다. 이대로 들킨 건가요? 한편 카페에서는 가족들이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데요. 아빠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연결했죠. 아빠 근데 저거 설마 술이에요? 본능적으로 싸늘한 시선을 감지한 걸까요? 술잔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는 아빠. 땅대 아니야, 땅대 아니야. 땅대 아니야, 땅대 아니야. 바로 그 순간 아빠의 술잔이 입으로 향하고 남은 술까지 깔끔하게 비워냅니다. 혹시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래요? 술 안 먹어요. 근데 오늘은 아, 좀 너 와. 아, 우리 미안 먹고 맥주 먹어. 술 안 먹어. 아무리 술이 아니라고 우겨봐도 엄마에게 딱 들킨 아빠. 엄마는 카마 두면 따뜻해. 엄마 따뜻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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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카페로 다가오는 아빠. 가족들은 물론이고 제작진들도 순식간에 혼비백산하는데요. 아빠를 피해 급하게 몸을 숨긴 가족들. 아빠는 도대체 왜 갑자기 카페로 나타난 걸까요? 맥주를 사기 위해 카페를 찾은 거죠. 재빨리 몸을 숨긴 첫째, 들키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는 엘레나. 다행히 눈치를 채지 못한 아빠는 맥주 한 병을 사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제 가족들이 나설 차례. 현장을 급습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빠. 점점 더 아빠에게로 다가가는 가족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을 발견한 아빠. 2년 만에 다시 품 안에 안아보는 막내 아들. 닭강새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가 조금은 어색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빠의 볼에 수줍게 뽀뽀를 하고 품에 안겨 활짝 웃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엘레나는 이 모든 것이 벅차오릅니다. 아빠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엘레나. 어린 동생만큼이나 아빠가 보고팠던 11살 소년. 아시지? 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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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 항상 듬직한 모습 뒤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리움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손을 잡기까지 꼬박 2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이제 원 없이 닭강새를 안아보는 아빠. 엘레나의 선물도 공개가 되는데요. 와, 담이 말로 왜 나를 봐. 담아 미안해. 난 냐니요 렌이다. 이 코리아마 미야 가오니야. 아, 전등이군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첫 식사 시간. 아빠가 선택한 메뉴는 삼계탕. 다행히 입맛에 잘 맞나 보네요. 김치와 다시 만난 닭강새. 눈 딱 감고 먹어보는데요. 맛있어요. 아이고, 세 살 아이가 먹기에는 맵죠. 엄마, 옆에 가자. 아이고, 아이고, 휴지까지 씹어먹었네. 니가 그래도 괜히 잘해. 고마워, 주라라. 쇼, 맛있어. 맛있어. 고. 콜라. 아이들과 함께 추억 쌓기에 나선 아빠. 내내 흐리던 하늘이 오늘은 유난히 맑은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한 아이들.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고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아니, 제게 도움.
두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표 주님이 미안하고. 아이고.